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인사동에 나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인사동이 굉장히 정말 썰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웬만한 또 화랑들 전시가 다 취소했고요. 우리 지금 통인가게 5층에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경구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다라, 노피곰, 도다샤 이런 타이틀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경구 선생님은 인왕산, 북한산, 이런 적선동 이런 데를 실제 체험하고 사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풍경으로 그려져 있고 있는데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큐비즘적인 이런 작품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거리의 어떤 그 인간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쁘게 걸어가는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 또 우리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강경구 선생님은 이런 체험화된 이런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대작인데요. 우리 인왕제색도를 연상할 이런 작품인데 이것을 굉장히 컬러풀하고 큐비즘, 입체적으로 면을 분할을 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큰 대작입니다. 세 폭으로 이어졌고요. 선생님의 그이 수묵을 연상하는 또 처음에 이렇게 한국화를 전공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머구로 느껴질 정도로 이런 모노톤, 검은색과 회색과 흰색으로 해서 그린 또 이런 풍경 이런 것들입니다. 인사동에 나오시면 이 전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와서 전시 많이 보시고. 너무 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보다는 오셔서 마스크를 끼고 또 이렇게 전시를 봤으면 합니다. 이 전시 4월 12일까지 열리고 있고요. 여기 그 세한이네요. 정말 이건 수묵화처럼 담백한 이런 그림입니다. 이상 통인화랑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기를 기대합니다.